용기를 얻고 다시 이걸 주님과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고 사랑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있어. 그렇게 하면 거기서 세우고 거기서 탈출할 때는 용기를 얻고 이런 상태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런 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 설명하시죠.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요, 우리 목사님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일 예배 설명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목사님께서 요번 주에 설명하시면 어떤 제목을 할까? 어떤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영상 지금 어떤 말씀을 할까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합니다. 등골 땅이라도 준비해서 서서 말씀드리면 알려고, 학문을 실천하다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제목도 좀 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제목은 뭐지? 그 호흡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녹음을 하게 되고, 교회 예산을 했다고 개인이 산다입니다. 노사이신이 그거 가장 대표 그거 31분도 아닙니다. 녹음을 하지 않고 3번이나 잘 감당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앉아서든지 그런 뜻이 MBC로 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 전주 말씀을 3번 이상 들어야 감소에서 말씀해서 목사님 전주 말씀을 교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두 분이 저에게 선택을 내주고 바랍니다. 누구의 두 분 목사님이 저에게는 그래도 제 영생장국의 영원 목사님하고 또 한 분 목사님하고 누구의 두 목사님 10년 정도 매일마다 저희 목회로 저희 설교 말씀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목사님 설교 말씀, 다섯 분 설교 말씀을 세 번이나 듣습니다. 그러면 제 다섯 분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세 번이나 열다섯 번 들었느냐? 그냥 앉아가도 다 먹습니다. 강의하는 시간,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시간하고 강의하는 시간 세 번은 늘 4시간, 그에 4시간 뛰어놓고 그 다닙니다. 그렇게 들어요. 대학교에 가서 강, 그러면서 설교 말씀드리면서 가면 학생들이 그런다. 저들이 뭐 음악 듣는다고, 교수님 뭐 듣는데. 그런 경우보다 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뽑아놓고 발전을 갑니다. 은혜 없이 그럼 이해해 줍니다. 그렇게 한두를 한 말씀을 들으시면 세상 누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은혜로 다 믿고 있습니다. 그때 들려와서 제가 또 아주 좋은 걸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저 하양강로회라고 대구에 있는 거기 가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 선물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주세요. 성경통독입니다.